자,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은요, 잡사하면 홍어. 잡사 홍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덕인집. 한번 오랜만에 덕인집이 한번 잘 있는지 오랜만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자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혼자 왔어? 네, 혼자 왔습니다. 뭐, 다 잘못 잡으셨네. 아, 그래요? 뭔 일이야? 빨리 앉아. 예. 자. 어디로 앉으라고? 여기 앉을게요. 네. 자. 자, 야, 지금 어우, 그래, 이양이지. 저는 지금 요즘 아직 홍어가 아직 금어기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에 있던 코 그리고 애는 지금 안 보이는데, 근데 여기는 원체 홍어 자체로 맛이 또 훌륭한 곳이다 보니까 한번 오늘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그 저 코랑 그 뼈, 그 오돌뼈 있는 그쪽 부위가 조금 살짝 빠져 있어서 오독오독한 그 식감 소리는 조금 빠질 것 같은데, 가격도 안 오르고 그대로입니다. 자, 고추가루. 아, 변하지 않았어요. 예, 씹을수록 점점 안에서 이 극대화되는 매콤한 맛. 홍어가 사실 이 매력으로 좀 먹거든요. 씹으면 씹을수록 입 안에서 매콤하면서 쿰쿰함이 이제 바깥 코 쪽으로 약간 쓱 스며 나오면서. 와, 기가 막히다. 아우, 자. 자, 또 고기장 막걸리 또. 아. 돼지고기. 여긴 그대로입니다. 제가 약 한 5년 전에 그때 와서 첫 촬영은 이제 그 하기 전에도 여긴 좀 자주 먹으러 왔었었는데, 5년 전 촬영을 왔을 때부터 가격도 그대로고, 원산지도 무슨 가격은 그대로지만 뭐 수입산을 쓴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아유, 홍어 저도 서비스로 줬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또 삼아. 진짜 시원한 묵은지 맛도 안 변했어요. 그대로예요. 아, 너무 좋다 진짜.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정말 맛 자체가 변하지 않은 영원한 나의 맛집 이런 느낌. 아, 좋네요. 아유, 싸.
아우, 아우 막걸리 또 시원 은은한 게 아, 또 좋네. 자. 아우. 아, 그리고 홍어전. 진짜 이게 막 부쳤고 온 전은 삭힘도 그 최강이거든요, 진짜. 아. 네, 어, 진짜 잘 잡았네. 아, 대박, 진짜. 날개 있는 쪽이요. 네, 그래. 날개 가장자리 쪽, 이쪽, 예, 이쪽 좋아야죠, 또. 또 가장자리 날개 이쪽이 좀 오독한 식감이 좋습니다. 참기름 간장에 또 됐다. 간만에 아주 그냥 입천장 100개줄 마시고만. 와, 아이, 맞아.
여기 묵은지가 제가 전에 사 먹으면서 진짜 극찬했던 정유선 그 묵은지처럼 칼칼 시원하면서 아, 근데 이런 거에 또 홍어를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.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한 맛이 많은 그런 게 또 좋아요. 근데 좀 기가 막힙니다 이 김치도. 추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걸리랑 공감이 좋은 게 한 입 먹고 입안에 딱 머금어 있는 걸 막걸리가 한번 좀 씻어내줘요 한번. 그래서 다음 홍어가 다시 또 들어올 때 살짝 좀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야. 그래서 좀 궁합이 좀 되게 좋아요. 이거 좀 같이 씹어도 좋고 요거를 이제 삼합으로 드시는 건 이제 뭐 초급자용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홍어 자체 맛도 굉장히 훌륭한데 살짝 돼지고기 좀 기름짐이랑 담백함 이런 게 시원한 묵은지랑 해가지고 좀 배합이 되면은 제법 이게 또 맛이 또 잘 나요. 예. 방금 요거 하나는 삼합 살라다가 아 가운데 또 연고로 돌뼈가 있어서 뼈는 또 따로 먹고 삼합 아 아, 나 어떡하면 좋니? 아. 요게 제가 봤을 기술이에요. 여기 제가 사실 홍어가 좀 숙성을 오래 시키면은 이 물기가 마르면 살짝 꾸덕해지거든요. 그러면은 염도가 되게 높아요. 근데 그래서 한 요 정도 보통 숙성돼가지고 꾸덕해질 정도면 엄청 짜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염도가 높지 않아요. 이게 또 기술인 것 같아요. 자자. 아. 홍어 껍질 묵은지 같더니 아니네. 아유, 맞아.
저는 꼭 이렇게 삼합을 시키면 홍어가 가장 먼저 떨어지고 돼지고기가 좀 남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재료와 가격, 맛 전혀 변하지 않은 저희 또 오랜 단골집 떡인집 변하지 않는 맛으로 딱 이렇게 또 감동 주신 우리 사장님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맛있게 한번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막걸리도 좀 가벼웠고 진짜 한번 기가 막히게 또 잘 먹어봤습니다. 아유 사장님 네. 이렇게 항상 저 이렇게 변하지 않게 맛있게 저 홍어 좀 잘 숙성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와서 오랜만에 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인집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